대전 지역 교수와 전문가, 직장인과 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의 시민들이 대전시의 재정 운영에 참여하는 예산 참여 주민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시 인터넷방송 송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6기 예산참여주민위원회를 구성, 7월 5일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주민이 하고자 하는 사업,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업 이런 것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여기서 심사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재정 과정도 좀 투명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보자 하는 저희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경청과 소통, 또 현장 이런 개념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6기 위원회는 공개 모집, 전문가 추천, 연임 방식을 통해 선발된 70명의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7월 11일부터 임기가 시작돼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 예산 참여주민위원회는 시민 제안 사업 선정, 설문조사 실시, 시민 공청회 개최, 예산학교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5월부터 두 달간에 걸쳐 주택가 주변에 위치한 폐유리 수거 업체와 고물상을 단속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 7곳을 적발했습니다. 대전시립교향악단이 이웃도시인 세종특별시민들을 위해 7월 19일 오후 7시 정부 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세종특별시민을 위한 비타민 클래식을 개최합니다.